하고 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형과 공문을 이제 개인적 적용하고 공동체적 적용도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됩니다. 저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저에게 형과 적용할 때 저는 그냥 문자적으로 저는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해요. 성도 본문을 읽고 암송해서 그게 저에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은혜가 되고 개인적으로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문자적 축자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큐티할 때 그러잖아요. 이 말씀이 나에게 근데 그것도 물론 저는 그 역사 비평을 공부해서 어느 정도 많이 걸러서 그래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근데 공동체적 적용을 할 때는 상황이 다 다르죠. 상황이 다 달라요.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나 박사님 얘기한 것처럼 그 교인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여지를 남겨둘 필요가 있죠. 해석에 대한 이 방향을 하지만 적용할 때는 네,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기독교가 성도 복음을 대한 입장은 이제 크게 근본주의 교회, 복음주의 교회, 진보적인 교회, 자유주의 교회 뭐 이렇게 있는데 이제 근본주의 교회는 이제 아주 엄격한 기계적, 축자적, 문자적 이해에다가 이제 보편 독자 이론을 굉장히 강조하고 제가 봤을 때 복음주의 교회는 이제 유기적 해석까지, 그러니까 역사 비평을 받아들이고 공동체 이론까지도 좀 적용하는 그런 교회고 뭐 진보적인 교회는 이제 문학 비평을 좀 더 까지 자유주의 교회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뭐 타종교에 대하나 아니면 뭐 그다음에 이제 그 판데베르크가 얘기하는 어떤 그런 것 진화론적인 어떤 뭐 이런 것까지 하는데 이게 저희 바람은 우리 성서를 우리가 최소한 그래도 근본주의적 입장에서 이제는 말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보면요. 제가 이번 학기 뭐 제 KC 대학교에서 이제 학부 학생들한테 이제 기독교의 일을 가르쳐요. 가르치면은 저희 대학도 기독교에 들어온 학생 한 54명 중에 반은 무신론자예요. 전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게 필수 과목이니까 이걸 졸업하지 않은, 이걸 듣지 않으면 졸업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와요. 그래서 딱 조사해보면 반 이상이 무신론자고 또 그 중에 반은 또 타종교 기독교인들이 뭐 한 열몇 명 정도? 한 4분의 1이 채 안 돼요. 저희가 KC대학교가. 근데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들어보면 기독교인들은 제 수업을 들을 때 아, 기독교 이해니까 당연히 쉽게 들을 수 있다 하고 이제 비기독교인들은 이거 그냥 뭐 내가 뻔한 얘기 하겠지 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는데 저는 인문학적으로 밝혀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들은 처음에 막 싫어해. 뭐 성서를 저렇게 뭐 이런 얘기 하고 근데 끝날 때 보면은 그런 비기독교인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아 내가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서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이해를 많이 하게 됐다. 그리고 기독교인의 호감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몇몇 학생은 교회 내가 안 다녔는데 교회를 또 이제 다녀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학생도 있고 또 아주 근본주의 학생은 저에 대해서 막 비평을 하죠. 뭐 이게 좀 이상하다. 자유주의. 네, 뭐.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근데 그 학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기독교인이 세 번째 수강하는데 그때가 자기 고역이었다는 거야. 무신론자들. 맨날 뭐 믿으라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고 뭐 성경 얘기하고 자기 천연 문 얘기하고 하니까 뭐 도대체 뭐 괜히 뭐 강요당하는 뭐 이렇게 했는데 교수님 수업은 전혀 그런 게 없고 그리고 이게 뭐 그냥 문학 작품으로서 인문학 소로 듣다 보니까 이게 배울 게 있는 거야. 자기가 뭐 공자 맹자 배우듯이 뭐 인문학도 배우듯이 이 성서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그러다 호감이 마음이 열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기독교, 제가 이제 저 그리스도 마중교 신앙성교 이것도 오히려 젊은 사람들은 인문학도 사고지 있는 학생들은 좀 더 굉장히 재밌어하고 결국 기독교 호감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역사비평이나 문학비평이 이제 젊은 성경공부도 이제 이걸 좀 적용하면은 교회에 이제 비판적이거나 이제 막 그런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그런 질문을 할 수 없잖아요. 다 안 받아주잖아요.
목회자부터 해가지고 다 하는데 교회는 뭔가 고리타분하고 뭔가 이 시대 뒤떨어지고 하는데 제가 이제 예선 공부를 막 그때 인문학적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와 하는 거야. 아 새로운 게 있구나. 그리고 이제 기독교가 이제 고리타분한 종교가 아니다. 사실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기독교 굉장히 혁신적인 게 많았어요. 남녀 차별 없었잖아요. 그리고 뭐 여자들에 대한 교육도 개방하고 의료 뭐 이런 거 다 개방 다 선진적이고 새로운 거였잖아요. 제 문화개방 제 중고등학교 이런 문화개방 많이 했잖아요. 문화개방 실력이 어느 뭐 구청이나 하는 거 이상이었어요. 뭐 구청이 이런 데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지금은 교회 문화개방 하면 안 갑니다. 하지도 않고 오히려 뭐 구청이나 자식한테 하는 뭐 그런 음악회나 이런 게 훨씬 더 세련돼요. 굉장히 새로 절대만 하더라도 기독교 문화가 좀 그래도 뭔가 새롭고 신선하고 뭔가 좀 이렇게 우리의 어떤 이런 게 있었고 가르침도 좀 뭔가 우리 사회보다 좀 약간 좀 앞서간 이런 게 좀 있었어요. 어느 측면에서는 뭐 남녀 차별이나 또 가부장적 구조나 아니면 사회 민주적인 그런 거 이런 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기독교 하면 이거는 젊은이들은 막 이거 뭐 고리타분하고 좀 막 뭐 강요당하는 뭐 이런 느낌. 예수천국 불신주 이거 거리에서 외친 사람 보면 옛날에는 저도 중학교 때는 뭐 그렇게 전도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막 적대적으로 안 대했어요. 근데 지금은 저조차도 거리에서 막 그렇게 막 소리 깨끗이 지르는 전도사 보면 짜증나. 야, 저 기독교 깎아먹는 건데 저거.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안 먹힙니다. 저는 이제 C.S. 루이스를 보라고 그래요. C.S. 루이스가 나니아 연대기 썼잖아요. 그거 완전 판타지인데 딱 읽고 나면 뭐예요? 이거 기독교 얘기잖아요. 예수님 얘기네. 굉장히 그걸 갖다가 정말 오늘날 새로운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 정말 대단한 정말 그 정도만 돼도 우리 한국 기독교가 굉장히 발달합니다. C.S. 루이스들이 뭐 순수한 기독교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기독교를 변증하지만 그 변증하는 방법이 굉장히 문학적이고 그리고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해서 할 점이 그렇고 뭐 그래서 제가 뭐 역사비평 뭐 이런 거는 여러분 다 배웠어서 하진 않겠 그러나 공주님이 앉아 계시니까 약간 설명을 해야 돼. 손자 하나라도 이게 실족하면 우리 안 되잖아요. 소자 하나라도 실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잠깐 이제 설명을 하면 역사비평이라는 게 사실 서구에는 200년 이상의 역사 학문의 어떤 축적이 있습니다. 어떤 보문서 특히 이제 기자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바울 성서 기자의 상황, 초대교회 구전 전승대 상황, 역사 예수의 상황 뭐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1969년에 나온 What is Literary Criticism? 문학비평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보면 오늘날의 역사비평 그대로예요. 오늘날의 그 역사비평에서 얘기하는 것을 60년대, 70년대는 그 문학비평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좀 구분을 했는데 제가 그 역사비평 할 때는 본문평부터 우리는 좀 확실하게 해야 되죠. 왜냐면 그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성서의 본문을 우리가 연구하는 거잖아요. 문자를. 근데 기본 전제는 사실은 역사비평도 이 본문에 대한 그 크리티컬 에디션, 비평적 헬라어 성서를 좀 확립하는 데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왜냐면은 성서의 원본 존재하지 않아요. 원본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되게 전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야지 우리가 좀 열려진 마음을 가지고 또 아집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뭐 제가 공부할 때는 헬라어 시험에서 사본이 약 5,400개 정도 된다고 저는 배웠어요. 오늘날 보면 5,700개 더 발견됐어. 한 300개가 한 3년 사이에 또 발견이 되어버린 거예요. 물론 이제 후대에 이제 뭐 그런 거죠. 어떤 사본도 둘을 여러분 복사한 것처럼 똑같은 사본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어떤 부분에서는 똑같아요.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건 없어요. 뭔가 점이 틀려도 다 틀립니다.
이 사건들의 연대는 2세기부터 15세기에 걸쳐서 있고, 그 크기도 뭐 손바닥만한 크기부터 시장성서 뭐 27권 다 포함한 사건.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바티칸 사건, 시나이 사건, 뭐 베자 사건, 뭐 이런 게 되게 아주 보통 4세기 때 예, 뭐 필사된 거지만 이제 권위가 있고 많이 사용되는 거죠. 고대 세계 다른 문학 작품들과 비교해봤을 때 신약성의 사본은 그 규모나 수준에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예를 들면 호모의 일리아는 약 700개 사본이 있고 유리피데스의 작품의 사본이 약 350개, 탁티우스의 연대기는 1600개만 남아있죠. 그래서 제가 밑에 5,700개 정도의 사이에 본문의 차이점들은 약 20만에서 30만 개 정도가 된다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자적 해석을 하시는 사람들은 이 헬라어 원본이나 히브리 원본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번역된 거 가지고 뭐 문자적으로 믿으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네. 문제가 생기는 거고. 뭐 차이가 나는 이유는 쉽게 좀 얘기를 하면은 뭐 우리가 성서가 이런 종이가 아니라 파피루스나 아니면 양피지 그런 데 썼다고 손으로 다 썼기 때문에 뭐 읽다가 뭐 자기가 좀 뭐 감명받은 거 하나 써놨는데 나중에 뭐 저기 말 그 필사할 때 그것까지 들어간다던가 의도하지 않는 그런 실수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렸을 때 예, 말이 기도를 해봤죠. 안무단에서 대한 뭐 하나 주고서 이제 귀소말을 쭉 하면 뒤에 가서 완전 다른 말이 되는 거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뭐 그런 식의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종이를 아끼느라고 이제 뭐 예법도 없이 그 다음에 띄어쓰기가 없는 사물이 많아요. 띄어쓰기가 없이. 헬라어 썼는데 띄어쓰기 없이 써버려요. 우리 옛날 고대 국어도 그랬죠. 그러니까는 이게 혼동이 올 수가 있어요. 어느 쪽으로 갔다 오시든. 실수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옛날에는 이 성서 한 권의 가격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셔요? 집안채. 그렇죠. 집안채. 뭐 정확하게 우리가 노동자 한 명이 평생을 모아야 될 수 있는 뭐 집안채, 한국의 집안채 가격하고 거의 비슷해죠. 그럼 뭐 한 2, 3억. 엄청나게 비싸요.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에서 성서 정보를 가진 교회가 없었죠. 왜냐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제 그 복사본을 만들라고 해서 이렇게 그때부터 이제 전체가 생겼지. 그러니까 이제 성서를 복사할 때 어떻게 했냐. 이 정도 뭐 큰 방 안에 어떤 사본을 가지고 이 눈으로 보고서 이렇게 하면 이제 되게 어렵잖아요. 한 사람이 읽습니다. 그럼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걸 받았어. 여러분 그러면은 발음이 헬라 발음 비슷한 말이 많거든요. 잘못 쓰는 거야. 그리고 또 이 비싼 사람이 약간 좀 피곤해요. 졸다 보면은 건너뛰어서 건너뛰다 보면 옆에 있는 사람 보고 하다 보면 또 실수하고 그런 의도지 않은 게 많이 생겨요. 저는 근데 사실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라고 봐요. 하나님의 사역. 사본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해석을 다양하게 할 수 있어. 와 정말 해석의 다양성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헬라어 사본 이게 이제 근데 더 중요한 건 이제 의도적인 변경이 있습니다. 신학이 다르게 필사한 사람이 의도적으로 아 이거는 너무 예수님의 좀 신성을 떨어뜨려. 이거는 우리 도움이 안 돼. 해가지고 바꿔버려요. 이런 신학적인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데 뭐 그런 건 뭐 얘기하는 끝이 없고 이 본문표에 관한 것은 브루스 메츠거가 쓴 신약사본의 기록 그 저기 뭐야 한국 번역이 됐어요. 그 책이 좀 제일 유명하고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28절 31절 본문을 한번 그 31절에 보면은 그 단적인 예인데 우리가 사본 우리가 얼마만큼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뭐 이런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자 우리 이제 박미라 목사님 한번 28장 한글로 쭉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습니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비웃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가지고 있는 개정 개혁에도 이게 그대로 되어 있어요. 뭐 제가 바꾼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카톡으로 여러분 올 때 영어 성경을 가져오라 하는 얘기 들어보실지 모르겠지만은 NIV만 하더라도 굉장히 본문 비평이 잘 반영된 그 성경책인데 그럼 영어로 한번 읽어보세요. 영어로. 영어로 보면은 What do you think a man had to say? 뭐, he went to the forest and said, Go and walk in the vineyard today. 대답하되, he answered, I will not. But later he changed his mind and went. The father went to the second and said to the same, and he answered, I go. So, but he did not go. Which of the two did the will of his father? They said, the first. Jesus said to them, Truly I tell you, the tax collectors and the prostitutes are going into the kingdom of God ahead of me. 뭐가 달라요? The second, the third, first. 노래 잘 안 들어오죠? 자, 여러분 이제 저는 감사해요. 이 개정개혁이 이걸 안 바꿔서 내가 이 수업시간에 활용하기 너무 좋아. 이거 바꿨으면 내가 활용 못했을 텐데 안 바꿔가지고 여러분 성경에도 꼬대 그렇게 다 했어요. 뭐냐면은 우리 전통적으로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 너 가라 했더니 이 사람이 가겠수고 하고도 가지 안 갔죠. 그죠? 그리고 둘째 아들은 싫다 하고서 나중에 갔어요. 예수님이 둘 중에 누가 더 저기 막 아비의 뜻을 따랐느냐 하니까는 당연히 둘째 아들. 그래서 이제 둘째 아들이 둘째 아들 이제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첫째 아들은 유대인이었고 둘째 아들은 이방인. 유대인들이 거부를 해서 둘째 아들 이방인들이 이제 이런 식의 해석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영어 성경은 거꾸로야. 거꾸로는 뭐냐면은 첫째 아들이 나는 안 가겠습니다 해놓고 갔어. 둘째 아들은 이해하고서 안 갔어.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우리가 헬라어를 봐야 되는 거야. 헬라어. 뭐 조태규 선생님 아시 헬라어 보시면은 여러분 대충 아시면은 쉽게 헬라어는 영어 성경 번역과 똑같아요. 그럼 저 가만히 있자. 우리 개정 개혁 성경도 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는데 왜 이게 다르지? 분명히 헬라어로 번역했을 텐데 왜 다를까요? 맞아요. 여러분 개정개혁은 넷을 알았는데 25판을 가지고서 번역을 했어요. 25판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NIV는 27판. 25판하고 26판은 사실 차이가 많지 않아요. 그러나 25판하고 27판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사본에 보면은 여기도 이제 이게 헬라어 사본인 헬라어 그 성경인데 여기 보면 밑에 이제 사본에 어느 20 십자가 모양으로 된 게 25판에서 이렇게 번역했다 그런 게 나와 있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본문 표현을 한국에서 거의 못 배웠어요. 미국 가서 클레몬트 가서 클레몬트는 드립다그 원어 강조하는 곳이거든요. 뭐 헬라어, 꼽트도 되고 라틴, 또 프렌치, 저만 원어 시험만을 다 함께 봤습니다. 영어, 한국어 하면은 뭐 일곱 여덟 개 되는 것 같아요. 다 시험 보고 근데 다 까먹었어요. 그런데 달라요. 그리고 또 여기 뭐가 다르냐면 이제 중요한 사본들 간에 예를 들면 뭐 아주 사소한 사본에 그 중요한 사본들 간에 다른 부분을 다 설명을 해서 각주 관주다듯이 이 사본에 이것이 이 본문 비평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가 5700을 언제 다진다 서구 특히 독일계 학자들이 이게 몇 백만에 걸쳐서 그걸 연구한 거야. 그래서 네슬 아란트가 이제 1800년도 후반에 네슬란에서 초판을 만들어요. 19세기 초인가? 그리고 이게 판품 만들 때마다 이게 바뀌는 거야.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그러다 최근에 28판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또 USB 또 미국 성소구에서 나온 판이 그게 4판이 있고 그리고 또 이 헬라어 사본이 크리티컬 이게 네슬란 아일랜드 판이나 뭐 그 USB 판뿐만 아니라 옛날에 웨스트 코스트 판도 있고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이 그래도 넷을 안 하는 판이나 USB, United Bibles, UBS 판, 예. 그 판이 그래도 제일 되고 그래서 우리 한국은 이제 넷을 안 하는 판, 요거를 가지고서 번역을 한 25판을 가지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역사 비평이 그게 반영이 안 돼. 요게 대표적인 본문이에요. 제가 듣기는 뭐 한글 개정개혁도 뭐 만약의 오류를
개혁에서 할 때 고쳤다고 하는데 아직도 많아요. 뭐 마가복음 할 때 저기 조태현 교수님이 이제 열두 사도, 열두 세다. 열두인데 열두 제자로 한 거예요. 한 거고. 나이스 박사님이 그 베베에게 했잖아요. 죄송합니다. 로마 16장에 나온 베베가 저희 그리스도교에서는 그 여자 집사를 안 줍니다. 무학교에서는. 그 이유가 뭐냐면 성소에 여자 집사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 근거해서? 우리 개정개혁에 의거해서. 아, 개혁성경에 의거해서. 여러분 이제 개혁성경이나 개정개혁도 집사라고 번역 안 합니다. 여종. 그리고 영어성경도 하나, 킹제임스 버전인가? 그걸 제가 전부 다 여종으로 번역을 해요. 물론 이제 그 디아코네스가 물론 이제 그 집사라는 뜻보다 종이라는 뜻도 있어요. 종이라는 뜻도 있고 뭐 하인 뭐 이런 뜻도 있지만 일관성이 없죠. 남자들은 다 집사로 번역해. 여자는 여종이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성소가 중요한데 안 주는 거죠. 없다 여자. 근데 디아코네스는 헬라 보면 이제 그러니까 이게 슈슐러 피오렌자가 인 메모리 오퍼 그녀를 기억한 그 책에서 그 얘기를 해요. 성서가 얼마만큼 가부장적으로 잘못 번역되어 왔느냐. 그 대표적인 예. 그리고 조태 교수님 말한 그 마가복음의 그 여인, 그리스도요 대관식을 한 그 여인이 얼마만큼 잘못 번역되고 해석되어 왔는가. 뭐 이런 것들 하는데 성서 해석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 암시들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 번역이. 그러니까 우리가 야 헬라어 성경 우리 보지도 못하는데 그 판본을 또 봐야 돼.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그 개역 개정 하나만 가지고서 말씀을 전한다 얼마나 그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지. 그래서 저는 이제 해결책 하나 제시해줘요. 그 뭐냐 설교할 때 최소한 개정 개역 공동 번역 그 다음에 카톨릭 성경이나 아니면 새 번역 한번 비교해봐라. 이런 그 비교만 해도요 설교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이 떠오릅니다. 정말이에요. 영어 성경까지 안 가야 돼요. 그냥 그 지금 이제 우리가 헬라어에서 직접 번역한 성경이 한글 성경은 개정개역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는 표준 새 번역이 지금 새 번역 그 다음에 공동 번역. 공동 번역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거예요. 카톨릭하고 개신교 연합으로 순수한 한글말의 아름다움을 살려서 번역한 번역이에요. 굉장히 잘 의역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아주 좋은 번역이에요. 읽기도 쉽고. 단점은 뭐죠? 카톨릭 쪽으로 하나님만 그게 용어 자체가 사실 더 성서적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지명하고 임명도 더 원어에 갖게 했어요. 마태도 마테오, 뭐